우리 시장 안에서 조선업 13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하는 그 사이클 주기보다 10년이나 빠른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친환경 규제 때문에 선박 교체 수기가 조금 더 빨라지면서 슈퍼사이클 진입에 더 한 걸음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해보니까 그 예상보다 하반기 시장의 흐름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일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에서 좀 힘듦을 겪고 있었던 게 바로 인력난인데요. 인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좀 좋은 인력을 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부분에서는 해소 국면에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력 증가하면서 이 공정이 정상화되면서 이 매출이나 실적이 더 유입이 잘 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는 외국인 채용 규모가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직영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공정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 일을 뒷받침해 주는 있는 건 이 평균 급여를 증가시키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이 직영 인력을 증가시키는 데 또 일조를 한 상황입니다. 이 덕분에 인력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고 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통해서 실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을 더 한 걸음 빠르게 당기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또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예상보다 더 좋은 이슈로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경제 매크로 지표입니다. 이 경제 상황, 경제 전망이 예상보다 더 좋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OECD 경제 선행 지수가 18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유럽과 중국 중심의 경기 회복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조선업에 가장 먼저 좀 자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이슈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또 하반기 조선업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금리와 원가입니다. 우선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다른 G7 국가들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그 금리 인하 첫 시작이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가의 추가 상승은 좀 제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 원가가 좀 소폭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상반기에 후판가 상승이 진행되었지만 수입산 후판 가격이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원가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반기 조선업의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조선업, 어떤 기업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조선업 빅3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분기에 이 빅3 기업이 동시에 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2분기에 조선업을 강력하게 끌어주는데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지금 2분기 그리고 하반기 흐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하반기 매출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는데 특히나 해양공사에 착수한 점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1위 조선소 면모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건데요. 이 잔고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위치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이 수주 측면 덕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정 정상화, 이 인력단에서 잘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공정 정상화에도 속도가 계속 붙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에는 아직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3, 4분기쯤에는 4분기, 늦으면 4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미 수주 잔고가 탄탄한 상황이어서 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4분기 시장 안에서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엔진까지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이 조선업을 단단하게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하반기 시장 더 호황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러한 기업들 어떠한 흐름 가져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섹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
제약바이오입니다.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의견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ECB와 캐나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뭐 미국 국채 금리도 빠지고 이제 뭐 올해는 정말 금리 인하가 이뤄지겠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또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힘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를 볼 때 그래도 항상 대장인 알테오젠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파 화인 머크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피아 주사 이 독점 사용 계약 맺은 이 알테오젠이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 확대 기대감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열린 이 글로벌 3대 암마켓 미국 아스코에서 알테오젠이 이제 미국 머크와 독점 계약 체결한 이 키트루다 피아 주사 제형이 좀 부각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머크와 로열티 포함해서 한 1조 4천억 원의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올해 9월에 삼상 종료 및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텍이 이룬 계약 중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달성할 계약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주가에 상승한 가치 대부분이 이제 키트루다 SC에 대한 미래 가치가 반영된 영향이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조금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요즘 목표 주가가 한 30만 원 정도로 측정 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동반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탄력대로라면 충분히 이제 목표 주가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너무 많은 주식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사실 대장이 힘을 받고 크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계속 지속해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또 미국 시장을 보니까 조용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름 계절적인 수혜를 받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도 사실 지금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계속 신고가 행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주도 같이 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펩트론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작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꽤 큰 기나긴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작년 여름 최고 주가 한 4만 7천 원 정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매일 또는 주 1회 투약하는 조금 번거로운 방식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펩트론은 1개월 이상 지속형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글로벌 업체들과 물질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1개월 지속형 이 제재에 대한 펩트론 기술 이전 여부가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펩트론이 이것에 대한 개발에 성공을 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가 조금 약물 전달 플랫폼 강국으로 거듭날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 이 비만 시장 규모도 꽤 커지고 있고 대장주인 일라이 릴리의 주가 흐름도 좋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제약바이오 측면에서 이 비만 당뇨도 또 빼놓지 않고 펩트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이런 비만 당뇨주가 관심이 있는데 펩트론은 조금 주가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한미약품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 윤 대표님의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지금 잘 가는 대장주 조정 오면 사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은 알테오젠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주가 거의 뭐 20% 가깝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조정 시에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 또 비만약 관련해서는 펩트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괜찮다. 이전에 전고점이었던 4만 7천 원대까지 본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입니다. 오늘 이 기업도 뭐 3% 가깝게 상승세 16,3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좀 변동성이 큽니다. 17,99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내려온 상황인데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 안고 오늘 시장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종가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Y랩은 계속 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웹툰 제작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 IP 기반의 제작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웹툰을 좀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관성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연관성보다는 결국 네이버 웹툰주로서는 이 동사가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 동사의 지분을 9.5% 갖고 있고요. CJENM이 9.49%의 지분율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계점을 좀 상당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지급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던 이력도 있기는 하지만은 매출 성장이 좀 약간 더딘 편이라 그 흑자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은 여기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보시는 거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슈에 따라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보다는 결국은 네이버 웹툰이 그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 상장 절차를 착수를 했던 것이 굉장히 좀 주요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달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주죠. SEC의 IPO를 위한 그 증권 신고서를 좀 제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주관사가 저는 그냥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JP 모건 그리고 에버코어 등을 통해서도 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착수를 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지금 좀 그 스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주 뒤나 다음 주 정도 때 한번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교육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가 나올 것 같고 과연 여기에서 상장을 언제 하는지가 좀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이번 달 말 아니면은 다음 달 초 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는 상장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저 투자 방식으로 좀 접근할 때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Y랩 특이사항이 동사가 이제 작년 7월 20일 때 상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 때 이제 공모가가 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9,000원인데 현재 구간을 보면은 물론 이제 주가는 높은 편에 속한데 이게 7월 20일 그러니까 이달 그 다음 달 정도 때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보호 예수 해제가 되는데 약 한 380만 주 가량의 최대 주주 등의 보호 예수 기간이 이제 한 달 시점으로 다가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달 조금 남은 시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상장에 대한 그 네이버 웹툰에 따른 상장 스케줄에 맞춰서 이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리게 된다 하면은 그때 좀 에시트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예수 해제 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더 위가 상방으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정 주가를 좀 생각을 한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만 한 3천 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Y랩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으로도 지금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벤트가 좀 확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Y랩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방산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진짜 실적 주는 방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발 수혜 업종이 우리나라 섹터가 굉장히 흐름이 좋죠. 이제 화장품에 이어서 방산도 미국 덕분에 이제 기업 가치가 상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미국 진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태 지역과는 다르게 미국에 수출한다면 천조원 규모의 무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반기 를 노려본다면 지금 조정 중인 방산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대장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제 인적 분할이 마무리가 되면 방위 산업 역량이 더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이미 베스트셀러인 이제 K9 자주포를 넘어서 뭐 장갑차, 천무, 탄약, 잠수함, 뭐 위성 등 수출 전선이 넓어지는 효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2분기부터는 이제 이 수주 기대감이 유효하다. 실적 전망이 뚜렷해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거래일 전에도 지금 최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조정 중인 모습을 보이는데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 방산주를 보실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관심 종목에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